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낭송. 진리를 깨달았다면 마땅히 실행해야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사역하는 것은 모두 너희의 성품 변화를 위한 것이다. 그의 목적은 너희가 깨닫거나 인식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다지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이 인간적인 언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우 명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깨닫고 무엇을 실행하라고 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이해 능력이 있는 정상인이라면 갖춰져 있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현재 하나님이 하는 말씀은 더욱 분명하고 명확하다.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많은 일이나 사람의 각종 상태까지도 하나님은 다 짚어내며 밝은 달과 같이 구석구석 다 말씀한다. 그러므로 지금 이때 사람은 많은 문제들을 다 깨닫고 이해했으니 이제 실행하는 일만 남았다고 하는 것이다. 사람은 각 측면의 진리를 세부적으로 체험하고 상세히 탐색하며 찾아야지 더는 가만히 앉아서 누가 떠먹여주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 이대로 계속 나아가다가는 공짜밥만 빌어먹는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므로 결국에는 도태되고 만다. 90년대에 베드로의 품격을 갖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은 너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체험 속에서 참된 진입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나님과의 협력을 통해 하나님의 더 많고 큰 깨우침을 얻고 자신의 생명에 도움이 되게 해야 한다. 만약 너희가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을 보고도 그 말씀을 글귀상으로만 이해할 뿐 실제 체험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으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아니라 죽은 글귀만 될 뿐이다. 내가 죽은 글귀만을 붙잡고 있다면 너는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종잡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다. 그러나 만약 내가 실제 체험으로 경험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영적인 뜻이 너에게 활짝 열릴 것이다. 오직 체험으로만 수많은 진리의 영적인 뜻을 찾아낼 수 있고 체험으로만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풀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명확하게 말씀하더라도 내게는 그저 공허한 글귀나 도리에 불과하며 너의 종교 규례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작태가 아니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체험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실제가 되겠지만 실행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는 셋째 하늘에서 온 전설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사실상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과정은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는 과정이자 하나님께 얻어지는 과정이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체험하고 살아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실제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 영생을 얻을 생각만 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것은 잔치에 가서 잔치상에 어떤 맛난 음식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마음속에 담아두기만 할 뿐 직접 맛보지는 않는 것과 같다. 그러니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부 사람이 갖추어야 할 진리와 사람에게 아주 이롭고 도움이 되는 것들이 들어있다. 그것은 너희에게 필요한 자양분이자 영양분으로 정상 인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반드시 갖춰야 할 진리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수록 너희의 생명은 더 빨리 성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수록 진리는 더욱 명확해진다. 너희의 분량이 커지면 영계의 일을 꿰뚫어 볼 수 있으며 더욱 강력한 힘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다. 너희가 깨닫지 못한 수많은 진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때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표면적 의미를 깨닫는 데 만족하고 도리적인 글귀를 채우는 데에만 집중할 뿐 실행에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작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삼아라 라는 말의 실제를 갖출 수 있겠느냐?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했을 때 생기는 것이지 말씀을 보는 것으로 생기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 생명과 분량이 생길 거라고 여겼다면 내 인식은 치우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실행했을 때 해야 참되게 깨닫는 것이다. 너는 진리는 실행했을 때 깨닫는다는 말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 후에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다고 할 정도는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할 수는 없다. 어떤 이는 진리를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 말은 절반만 맞을 뿐 100%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다. 내가 어떤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다면 너는 그 진리를 체험하지 못한 것이다. 설교를 들으면 언뜻 이해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것은 진정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다. 그저 진리의 글귀를 갖췄을 뿐 진리의 참뜻을 갖춘 것은 아니다. 진리의 겉껍데기를 안다고 해서 진리를 이해하고 깨달았다고는 할 수 없다. 진리의 참뜻은 모두 체험 과정에서 얻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리를 체험해야만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체험 과정에서 진리에 감춰진 부분을 찾아낼 수 있으며 체험이 깊어져야 진리의 함의를 포착하고 진리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진리가 있어야 천하를 다닐 수 있다고 한다. 내게 진리가 없으면 많은 종교 인사들을 탄복시키기는커녕 내 가족들조차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진리를 갖추지 못하면 바람에 흩날리는 눈송이 같겠지만 진리를 갖추면 어떤 구속도 받지 않고 유유자적할 수 있다. 그때는 누구도 너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이론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진리를 무너뜨릴 순 없다. 진리가 있으면 천지를 뒤집어 엎고 산을 밀고 바다를 뒤엎을 수 있지만 진리가 없으면 한낱 버러지로 인해 무너지는 성처럼 허술할 것이다.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현재 관건은 진리를 알게 된 후에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며 더 많은 진리의 참뜻을 갖추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너희가 도달해야 할 경지이다. 다른 이에게 너의 글귀에 순종하기만을 강요하지 말고 내 실행에 순종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의미 있는 일이다. 어떤 일이 닥치든 어떤 사람과 마주치든 진리가 있어야 굳게 설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사람을 살게 하지 죽게 하지 않는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보았는데도 살아나지 못하고 여전히 죽은 사람 같다면 그것은 너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한 내가 한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실제가 있는 수많은 설교를 들었는데도 침체된 상태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지도 않는 사람이라는 증거다.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얻어지고자 한다면 도리를 갖추고 높은 도리로 사람을 가르치는 데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진리를 실행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현재 진입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역하는 기간은 다 정해져 있다. 그런데 내가 협력하지 않는다면 무슨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어째서 하나님은 늘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후에는 그 말씀을 실행하라고 하겠느냐?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을 밝히 알려준 후에는 너희가 실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너희가 실행할 때 하나님은 다시 깨우치고 인도해 줄 것이다. 일의 순서는 바로 이렇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명을 성장하게 하지 사람을 치우치게 하는 요소나 소극적으로 만드는 부분은 없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실행했음에도 아직 성령 역사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 말을 믿어줄 사람은 어린아이뿐이다. 내 마음이 올바른지 아닌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까지 모르겠느냐? 어째서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면 성령의 깨우침이 있겠느냐? 어째서 내가 실행하면 성령의 깨우침이 없겠느냐? 하나님에게도 감정적으로 일하는 면이 있겠느냐? 내 마음가짐이 정말 올바르고 또 협력도 했다면 하나님의 영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일부 사람은 늘 일어나 따로 깃발을 날릴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이끌게 하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역할을 다 하고 본분을 다하기만 했을 뿐인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 이것이 어찌된 일이겠느냐?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한다. 사람이 진리를 추구할 때는 마음가짐이 올발라야지. 그렇지 않다면 결코 굳게 설 수 없다. 너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성과를 거두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실행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참된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어쩌면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면 하나님이 그 부족함을 메워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수많은 진리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것을 실행해야 한다. 이는 핵심 중의 핵심이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수는 33년 반의 삶 속에서 온갖 모욕과 고통을 받았다. 그가 진리를 실행하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으며 하나님의 마음만 헤아렸기 때문에 수많은 고초를 겪은 것이다. 그가 진리를 알기만 할 뿐 실행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고초를 겪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예수가 유대인의 교훈을 따르고 바리새인들을 따랐다면 고난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너는 예수의 사례를 통해 사람에게 행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성과를 거두려면 사람의 협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 부분은 너희가 꼭 알아야 할 것이다. 예수가 진리를 실행하지 않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겪었겠느냐?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면 슬퍼하며 기도를 했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마땅히 진리 실행을 위해 고난을 겪어야 하는데 이 고난은 사람이 응당 받아야 할 것이다.